씨부래. 아, 고등어가 아니고 엄청 큰 놀래미가 물었는데, 아, 떨어졌어요? 아, 씨부래. 네, 안녕하세요. 고기를 잡지 않는 낚시꾼, 남이 잡은 고기도 놔주는 낚시계 간디, 낚시계 주제스님,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요. 오늘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포인트, 바로 강원도 양양의 남해항이라는 곳에서 야낙을 때려보도록 할 건데요. 낚시를 하기에 앞서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예, 아주 올여름은 엔병 니김이 씨부르죠. 예, 장마의 폭염에 태풍에다가 코로나까지 아주 염... 암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많은 2020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음도. 지금 처음 자리 잡았던 남해항 해변 방파제에서 밑걸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남해항 큰 방으로 포인트를 이동했는데요. 오늘 잘못하면 완전히 잣될 것 같아요. 지금 내항 쪽은 수심이 워낙 낮은 데다가 외항 쪽은 보시는 것과 같이 테트라가 넓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야낙하기 아주 안 좋은 환경입니다. 예,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몇 번 던져보고, 예, 가망이 안 보이면 바로 짐을 싸서 주문진으로 도망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남해안 큰 방에 빨간 등대에 최대한 붙여서 포인트를 잡아놨고요. 예, 포인트 이동은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잡히든가 말든가 오늘 여기서 존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감이 아주 똥망각이에요. 예, 아이 씨부레. 그리고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자면 양양 쪽은 서핑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아무데나 막 때리시면 큰일나요. 양양 바다에서 검은 물체 보시면 고래인 줄 알고 작살이나 훌치기 하시면 인생 조질 수 있습니다. 고래가 아니고 사람일 확률이 99.9%니까 매우 베리베리 도떼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 안 들으면 정말 철컹철컹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이죠. 손등도 가려주는 토시를 5,000원에 하나 구입했는데요. 착용해보니까 새삥이라 그런지 주먹쥐기가 조금 불편하네요. 에, 눈탱이 정도는 아닌데 어차피 장갑 끼는데 괜히 산 것 같기도 하고, 아이씨부레. 조금 쓰다 보면 늘어나겠죠. 그냥 긍정적으로다가 생각합시다. 한 가지 걱정이 태풍전에는 물고기들이 귀신같이 태풍 오는 걸 알아갖고 모두 숨어버린다는데 뭐라도 오늘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이렇게 구독자들에게 기대감을 버리도록 밑밥을 쓱 뿌리고 대물을 잡아서 깜짝 놀래키는 거죠. 아이씨 불행. 그리고 요즘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아주 많은데요. 저는 대형 유튜버들이 그런 식으로 큰 돈을 버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더만요. 아이씨 불행. 암튼 부럽고 배 아프긴 하네요. 예, 만약 저에게 광고가 들어온다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놓고 앞광고를 때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광고주분들이나 저에게 관심 있는 미혼 여성분들은 밑에 메일로 은밀히 지금 앉아갖고 한 30분 동안 떠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입질이 한 탱이가 없어요. 아이 씨부레 어떡하지? 지금 시간이 저녁 한 8시 30분 정도 됐는데 지금이라도 주문진으로 도망갈까요? 아이 어떡하지? 아이 남해항에 괜히 온 것 같아요. 아이 미치겠네. 아,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는 걸까요? 지금 한 2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내항 쪽도 외항 쪽도 꼼짝도 안 해요. 아이씨, 더 늦기 전에 빨리 포인트를 옮겨야 되나? 아이씨 그래. 아이 미쳐버리겠네. 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이씨. 지금 거진항 야낙을 넘어선 남해항 대참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까지만 하고 구찬치만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아이씨 어떡하지? 아이 미치겠네. 지금 택시를 타고 주문진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기 끝에 빨간 등대 있는 데까지 가갖고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쪽에서 깔따구를 한 마리 잡았었거든요.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군데군데 등을 달아놔가지고 야낙하기가 아주 편하게 생겼는데요. 오, 대박이에요. 대박. 네, 다 왔습니다.
바로 요 자리가 전에 깔따구를 잡았던 자리인데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으쌰. 뭐가 하나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으쌰. 불가사리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그래도 오늘 4시간 만에 처음으로 올라온 생명체입니다. 아, 미치겠다 씨. 어메, 여기 12시 지나니까 방파제 불을 딱 하고 꺼버리는데요. 아, 이 시부레 좋다 말았네. 제 생각으로는 처서가 지나면서 수온이 바뀌어가지고 애장어 입질도 싹 사라진 것 같아요. 자연의 신비는 놀랍기도 하여라. 가끔 가다가 살짝 움직이는 것이 잔잔바리들이 뜯어먹고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 시부럴 놈들, 물어라 물어라, 아무거나 물어라. 오, 그렇지, 아무거나 물어. 이 개놈의 새끼들, 좀 전에 뻥안 치고 진짜 이따만한 쥐새끼가 지렁이 봉투 막 물고 도망가는 거 겨우 뺏어왔어요. 어, 시부럴 완전 잣될 뻔했네. 확실히 수온이 낮아져가지고 장어 입질이 딱 끊긴 게 맞는 것 같아요. 낮에는 미친 듯이 덥더만 지금 새벽 3시 정도 됐는데 엄청나게 서늘하네요. 으쌰. 어? 뭐가 달려있나? 묵직한데요? 으쌰. 뭐지? 뭐지? 보리멸, 보리멸. 아, 거의 5시간 만에 보리멸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에, 입에 걸린 건 아니고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애장아, 이거 살려줘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래도 놔줄게요, 그냥. 어, 저기 쥐새끼 또 왔어요. 애장아, 저리 가! 이씨. 어디 갔지? 에이씨, 자리 옮겨야지 될 것 같아요. 자꾸 쥐새끼가 올라오는데요. 지금 주문진에 있는 배들이 모두 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이죠, 장관. 예, 지금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날 샜다는 거죠. 아, 씨부레. 아이씨. 지금 날이 슬슬 밝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야낙을 보시면서 실망들 많이 하셨죠? 그러나 절대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사실 주인공은 야낙이 아닌 고등어 낚시라는 사실. 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네,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등어등어 고등어를 잡기 위한 준비운동이었다는 놀라운 사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고등어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그래, 이렇게 말해놓고 못 잡으면 개망신인데 고등어까지 못 잡으면 오늘 영상 못 올려요. 네, 지금 저 앞에 빨간지 보이시죠? 일단 캐스팅을 해놨고요. 이제 고등어가 물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어, 저기 해 뜨는 거 보이시죠? 아, 엄청납니다. 예, 실제로 보면 엄청나요. 예, 장관입니다, 장관. 어, 대박. 시부레, 아, 고등어가 아니고 엄청 큰 놀래미가 물었는데, 아, 떨어졌어요? 아, 시부레, 아까 잡은 놀래미가, 우와, 버리다, 우와, 아까 잡은 놀래미가 빠진 게 아니고 너무 커서 바늘이 터졌어요. 아, 아까워 죽겠네. 고등어가 다 죽었나? 고등어 없으면 고등어 사촌 정갱이라도 물어라, 응? 어? 장, 너무 작은데요? 아, 보고 새끼 잡았어요, 보고 새끼. 엄청 조그매요. 와, 썩났어요, 썩났어. 요만해요, 요만해. 엄청 귀엽죠? 여러분들, 낚시를 계속하고 싶은데 버스 시간도 다가오고 해가 뜨니까 갑자기 급졸려갖고 낚시를 더 하는 거는 위험할 것 같아요.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그럼 안녕. 다음에 봐요.